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귀의 부상, 그리고 그 부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run it, need to get on stocks of golf. When you up against the wall and you cannot fall so golf. ...가 몰디브 후물라 섬에서 구독자들과 다이빙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알렌님, 다이빙 끝나고 나오면은 귀에서 계속 모래가 나와요. 이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다이빙을 하던 곳이 바닷가에서부터 나가던 곳이 아니고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깊은 데서 다이빙을 했기 때문에 모래가 나올 일이 전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웃기는 점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의 귀에서 나온 거는 모래가 아니고 소금입니다.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니까 바닷물이 귀속에 들어갔고 그 물이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소금 결정이 남은 거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이빙하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귀에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걸렸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다이빙할 때 귀속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절대 해롭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물이 들어가는 걸 인정하고 익숙해지는 건데요. 다만 절대로 이 귀에 물 들어가는 감각에 익숙하지 않다고 면봉으로 귀를 후벼서 물을 빼내려고 하거나 점프, 거칠게 통통통통 뛰면서 귀 속에 물을 빼내려고 하는 행동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귀에 들어간 물을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물을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은 물이 들어간 귀에 더 많은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귀를 아래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들어간 물이 마중물의 효과를 보이면서 물이 싹 빠집니다. 답답하다고 통통통통 뛰거나 거칠게 고개를 흔들면은 우리 몸이 젖어있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면봉으로 귀를 후벼파게 되면은 물에 불어있는 약한 피부가 상처를 입으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냥 무시하고 생활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정 불편하다고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 물이 들어간 귀에 더 많은 물을 넣어주고 빼주면 된다.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과는 달리 수영이나 프리다이빙이 중이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않아요. 중이염이라는 것은 중이, 고막 안쪽에 있는 공간에 염증이 생긴 증상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 외부의 물이 유입되려면 고막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우리 코를 통해서 코와 비강, 얼굴 안쪽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중이에 물이 들어가는 걸 걱정할 게 아니고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중이염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중이에 물이 가득 차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염증에서 나온 물이 중이에 찬 것이지 외부에 물이 유입된 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이나 프리다이빙이 중이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벼운 중이염 증상이 있을 경우에 프리다이빙을 하실 때 이퀄라이징을 잘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중이염 같은 경우에 만성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우리 몸이 피곤할 때 계속해서 재발하면서 여러분을 평생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리다이빙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신체 기관이 보통 귀라고 얘기를 해요. 이퀄라이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고막에 구멍이 뚫린다거나 고막이 찢어진다거나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등의 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다이빙을 하다가 귀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퀄라이징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몇몇 다이빙 업체들이 굉장히 무의미한 대회를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15m 내려가는 사람한테 대회라는 이름하에 20m 내려가도록 푸시를 하고 20m 달성했다고 인증카드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의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땐 그냥 잠수를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차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는데 몸의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쿨하게 다이빙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오늘 안 하면 또 언제 이런 바다를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무리해서 잠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무분별한 대회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맥락의 일환이에요. 돈벌이를 위해서 무의미한 대회를 열고 굳이 출전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분위기 조성 다 해놓고 무리하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은 잘못된 마케팅입니다. 분위기 실컷 다 잡아놓고 책임져야 될 순간이 오면은 아이 그러게 왜 무리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싹 빠져나가고 기절한 사람, 코피 터진 사람, 귀에 구멍 뚫린 사람, 귀에 문제 생긴 사람들 모아놓고 아 뭐 프리다이빙 하면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은근슬쩍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려는 것들, 그럼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대회라는 이름만 아니었어도 피할 수 있는 부상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동호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다이빙 업체의 마케팅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부상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하는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내용, 귀의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은 발살바가 아닌 프렌젤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발살바 이퀄라이징은 프렌젤에 비해서 압력의 미세한 컨트롤이 힘들기 때문에 귀에 부상을 입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이 다이빙 커리큘럼이나 다이빙 레벨과 상관없이 다이빙을 시작하실 때는 무조건 프렌젤로 시작하시길 권해드려요. 프렌젤 이퀄라이징에 대해서는 요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둔 게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프렌젤 이퀄라이징을 익히셔서 프렌젤로 다이빙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막 다이빙을 시작하시려거나 아직 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조언도 있는데요. 귓속에 물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절대 귀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귀마개를 끼시면 안 됩니다. 귀마개를 낀다면 수압 때문에 귀마개가 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찬물을 마시면 몸이 차가워지고 뜨거운 물을 마시면 몸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면 귀나 코나 입에 물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프리다이빙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면 절대로 다칠 일이 없어요. 절대 다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거나 그 후유증이 평생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프리다이빙 중에 발생한 이상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모든 판단은 자기 스스로 내리셔야 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다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즐기시면서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남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When you run out of luck, need to get unstuck, so golf. When you're up against the wall and you cannot fall, so golf, golf.